运总站新侧。연변 초승적 자치도 생태환경 불법행위 대중신고 포상 방법 시행이 일전에 조정부 2017년 제5차 조장 사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연결시설은 상사제도 개혁을 힘껏 추진하고 사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장 출입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사회 자원이 창업 자본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인도한돼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새로 증가된 시장 주체가 만 243개에 달했습니다. 주당위 순찰전에는 일전에 비순찰 단위의 순찰 정황을 귀환했습니다. 주교통경찰지대에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주 범위 내에서 행인과 전동자전거, 오토바이를 대상한 교통질서 정돈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2월 20일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조 생태환경 불법행위 대중신고 포상방법 시행이 일전 조정부 2017년 제5차 조장 사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당조항 공무원 성당위 성정부의 생태환경보호 중대결책 배치를 관철시달하기 위해 조제 11차 당대에서 제기한 국가생태문명 선행시범구 건설 자비요구에 따라 대중들의 반영이 강력하고 사회 영향이 나쁜 환경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환경 보호, 감독, 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경계하며 각종 환경 불법 행위를 타격해 우리 주의 환경질을 보호 개선하고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우리 주 생태 문명 건설과 환경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고자 우리 주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조 생태환경 불법행위 대중신고 포상방법 시행을 본격적으로 출범해 대중들이 불법행위를 과감히 신고할 것을 경계합니다. 요상 신고 방법은 총 17조항인데 신고인원, 신고방법, 포상 담당 부문, 신고 내용, 신고 원칙, 포상 원칙과 금액, 신고 후속 처리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포상 방법은 13가지 환경 불법 행위를 대상했는데 주로 물, 공기, 소리, 고체 폐기물, 건설 대상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 외 신고 방법은 신고 자금의 관리, 사용, 감독 검사 등에 대해서도 상관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상사제도 개혁을 힘껏 추진하고 사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장 준입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사회 자원이 창업 자본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인도한 데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새로 증가된 시장 주체가 1243개에 달했습니다. 양성정이 근무하는 회사는 체육, 레저 관광 등 면의 개발, 경영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초 그는 본사 영업 허가증 관련 사무를 벌이고 연길시 시장 및 질감독 관리국 사업일꾼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기업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편리를 도모하고자 연길시에서는 인터넷 실명 등록 시스템을 내왔는데 이 제도 역시 기업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기업 봉사에서 마지막 1km까지 완벽히 하고자 연길시에서는 개체 공상 후 두 가지 허가증 통합, 기업 명칭 등록 제도, 주택 등록 조건 완화 등 조치를 적극 시달하고 다섯 가지 허가증 통합 상사 제도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도표 하나로 신청하고 하나의 창구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함께 심사 비준하며 증명사진 하나면 족한 사업 절차와 인터넷 예약, 택배 송달 녹색 봉사로 창업자들은 과거 허가증을 받기 위해 공상행정관리국, 질감독국, 세무국 등 여러 부문을 오가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登记改革之后呢，我们这个
市场准入的这个增长趋势吧，是可以说是非常迅猛的了。像去年一年为止，我们这个企业就仅仅企业设立登记的就已经超过了1900多户，这已经是从企业注册登记以来，这已经是达到了一个最高的一个这个增长的量。 2015년 상사제도 개혁을 시작해서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연길시 시장 주체 총수는 개혁 전에 4만 5,376개에서 6만 7,733개로 늘었고 25만 9천 명의 취업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주당위 순찰 전에는 일전의 비순찰 단위의 순찰 정황을 귀환했습니다. 조당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2016년 9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당위의 6개 순찰조는 조당위 재정경제지도소조 판공실, 공청단 연변주의, 조당위 당사연구실, 조교육고, 조고학기술고, 조민족사무위원회, 종교고, 조인력차음이 사회보장고, 조문화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신문출판고, 조체육고, 조관광고, 조공상행정관리고, 조경제기술합작고, 조식품약품감독관리고, 조지진고, 조공급판매합작사, 조문예인합회, 조작가협회, 조고학기술협회 등 18개의 조직속 단위의 당조직에 대해 전문순찰을 진행했습니다. 순찰 과정에서 각 순찰조는 중공연변주의 순찰사업 실시 방법과 제1륜 순찰사업 방안을 참답게 관찰하고 정치순찰의 정의를 엄격히 장악했으며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6가지 규류를 긴밀히 워싸며 당의 지도 약화, 당의 건설 결여,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 미흡 등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중점 인원, 중점 사항, 중점 문제를 틀어지고 개별 담화를 광범하게 전개하며 군중의 내신 대방을 참답게 접수하고 관련 문건 자료를 일람하는 등 방식으로 순찰 사업을 착시 전개했습니다. 각 순찰조 승무원들은 관련 비순찰 단위 당 조직에 당의 지도 핵심 작용 발휘가 충분하지 않고 간부에 대한 귀향 관리가 엄격하지 못하며 4가지 기본 문제가 철저한 해결을 가져오지 못하고 3공 경비 관리 사용이 엄격하지 못하며 당의 전면적인 엄격 관리 2가지 책임 시달이 잘 안 되며 권력 지하 기재가 건전하지 않고 기층 당 조직의 응징력과 전투력이 강하지 못하며 간부 선발 등용 절차가 규범되지 못한 등 6가지 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했습니다. 이외에도 각 순시조는 일부 지도 간부의 문제 단서를 발견하고 이미 규정에 따라 조규율검사위원회, 조당위 조직부와 해당 부문에 넘겨 처리토록 했습니다. 2017년 1월 17일 조당위 순찰사업지도소조는 각 순찰조의 정황휘보를 청취했고 2월 26일 조당위 서기전문회의와 조당위 상무위원회는 조당위 순찰사업지도소조의 사업휘보를 각기 청취했습니다. 3월 23일 조당위 각 순찰조는 각기 순찰 정황을 귀환하고 각 비순찰 단위 당조직 책임자가 귀환회의에서 태도 표시 발언을 했습니다. 각 조당위 순찰조 조장은 비순찰 단위 당조직의 정돈 사업에 대한 조당위 서기전문회의와 조당위 상무위원회의 명확한 요구를 전달하고 순찰조를 대표해 다음과 같은 정돈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습건평 총석의 일련의 중요한 연설 정신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조항과 성 조당위의 결책 포치를 경계리 관찰하며 4가지 전면과 조 11차 당대 정신과 긴밀히 연결하고 당의 전면적인 엄격거리를 두드러지게 해서 순찰 정돈의 중대한 책임을 절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정돈 방안을 참답게 제정하고 문제를 착실하고 깊이 있게 개진해야 합니다. 정돈 사업이 투명도를 증강하고 당내 감독, 사회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하며 정돈의 정치 효과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정돈 사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당 조직과 당원 지도 간부에 대해서는 경길이 책임을 추궁합니다. 여러 비순찰 단위 당 조직 주요 책임자는 이번 순찰은 한 번의 전면적이고 강력한 정치 검사이고 순찰조에서 귀환한 순찰 의견은 전면적이고 명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사구시적이고 핵심을 집어내는 바 귀환한 문제와 의견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하고 전부 정돈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조당위의 요구를 엄격하게 시달하고 두 가지 책임을 절실히 이행하며 조당위 순찰조에서 반영한 의견에 대해 일일이 정돈하고 등록하며 엄하고 실속 있게 귀환 의견 정돈 시달을 추진함으로써 문제와 의견이 모두 시달되고 효과를 보도록 하며 적당한 시기에 당원 간부와 사회의 정돈 정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작물 줄기를 태우지 않고 논에 돌려 유익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성과 검증을 받은 가운데 올해부터 전주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조 농업의 녹색 전환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사할 뿐더러 산량 제고에도 한몫을 감당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김매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년간 연변 농업과학연구원에서는 시험전 5헥타르에 볕짚을 전부 논에 돌리고 벼를 재배하는 기술을 연구했는데 효과가 아주 훌륭했으며 일전 두 과학기술국의 성과 검증을 받았습니다. 水稻秸秆放电项目呢，这个首先是这个，充分之前呢，每亩地呢打这个三公斤的这个腐殖菌，而且呢最佳尿素呢这个30斤，之后呢就是放地，放地之后呢必须得这个泡田5到7天，5到7天之后呢打浆啊，平地之后呢采样就可以了。 봄 파종전 농작물 줄기를 전부 밭에 돌리고 밭갈이를 하게 되면 환경을 보호할 뿐더러 토양의 유기질을 높이는 데도 유조합니다. 우리 주의 벼 재배 면적은 4만 헥타르에 달하는데 해마다 24만 톤의 벼짚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10%만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소각되는 실정입니다. 벼짚을 태우는 것은 토양질에 영향줄 뿐더러 환경 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주적으로 벼짚을 전부 논에 돌리고 벼를 재배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농업의 녹색 전환 발전과 벼 산량을 제고하는 데 유조합니다. 近几年这个实验结果来看呢，水稻秸秆黄田呢可以增产呢这个5%的产量，而且呢这个病虫害和这个草害的也非常明显的这个减少。 주과학기술국주농업위원회 연변농업과학연구원에서는 올해 공동으로 화룡, 훈춘, 룡정, 왕청, 도문 등 5개 현시에 규모가 비교적 큰 전문 농장이나 합작사를 선택해 도합 150여 헥타르에 달하는 수전에 이 기술을 보급하고 다음 해에는 전주 범위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연변뉴스 김혜화입니다. 도나시 대교형 왕신농업생태농장에서는 엽계절 복숭아나물을 위주로 특색 비닐하우스 경제를 발전시켜 풍성한 수익을 올리면서 당지 농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도나시 대교형 왕신농업생태농장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초봄임에도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있어 난방의 더운을 방불케 합니다. 2014년 대교형 귀향 창업 농민 왕 씨는 남시의 비닐하우스 재배 경험 이룬들을 이끌고 왕신 농업생태 농장을 설립했고 3년 동안의 확건과 토지 개량을 거쳐 비닐하우스 24개를 세우고 엽계절 복숭아 나무를 주요 재배 대상으로 하여 비닐하우스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현재 왕신 농업생태 농장의 복숭아 나무 하우스는 15개로서 동북에서 첫 번째로 규모를 갖춘 복숭아 나무 개체 농장으로 됐습니다. 농장 재배 경리 왕화는 5월이면 이곳에서 생산하는 복숭아를 맛볼 수 있다고 하면서 15개 온실 하우스에서 연간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我们在外面经过考察学习，觉得应当回家乡父老做些事情，所以说我们选择了这个以蓬勃经济为采摘来带动和推动这个我们当地的老百姓。 能让我们当地的老百姓能够产生更多的就业机会，并带动了我们的贫困户，能让他们产生更多的收益。 복숭아 나무 비닐 하우스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는 데 왕신 생태 농장은 기타 하우스에서 도마도, 딸기, 채소, 포도 재배, 엽계절 비닐 하우스 경제를 발전시켜 당지 천민 수십 명을 농장에 취업시켰습니다. 一天能收入100多块钱，一个月下来3000多块钱吧。 一年下来的话，也三万多，三四万块钱。 중국 로령사 발전기금회 석양콩 노인봉사 대상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전가복 국제그룹 로마락 상업무역회사가 주관한 따스한 중국행 대형 자선공익 활동이 일전에 연결해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산부 노인과 극빈 곤란 노인들을 돕고 양로기구에 의연하며 사회 각 계층을 동원해 다 함께 노인들을 관심함으로써 노인들로 하여금 사회 사랑과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용감히 어려움에 대처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어 만년을 편안히 보내게 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전가복 국제그룹은 연길시 천일 양로원 등 주내 여러 양로기구에 총가치가 5만여 원 되는 일회용 기저귀, 이불, 온수기 등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感到有一种温暖，老人非常需要这些物品。我希望有更多的这种爱心企业能加入到这种行列来。
关爱老人，关心老人。对这个捐赠的活动呢，可以说对我们泉州这个老年工作呀，是起了一个推动性的作用。这个势头呢，我想呢是应该会影响到整个泉州社会，这个进一步的关注。 최고인민 검찰원과 교육부는 일전에 연합으로 법제 교정 진입 손해 강연단을 소집해 도나 관지 중학교에서 인터넷 범죄와 학교 폭력 예방을 주제로 하는 손해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인민검찰원, 성교육청, 주및 도나시 인민검찰원, 교육국 등 해당 책임자들이 손해 강연 활동에 참가한 가운데 불산시 고명구 인민검찰원과 전진시 홍교구 인민검찰원에서 온 손해 강연단 성원들이 나의 청춘, 나의 것, 청춘, 육면, 연희 등 법치 교육 과정을 청소년들이 알아듣기 쉽게 강의했습니다. 让我们懂得了法律原来不是声色难懂的，而是有血有肉的。希望学校以后能多通过这种通俗易懂的方式，把法律更多的普及到我们的生活里面。 선전 강연단 성원들은 또 차담회를 열고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와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의 검찰관 7천여 명 가운데서 우수 손해 강연단 성원 24명을 선발해 조를 나누어 전국 각 현시 고중과 초중에서 미성년 법률 지식을 보급하게 됩니다. 도나시는 이번 손해 강연단 길림역의 두 번째 역입니다. 군수시에서는 일전 간부의 지식 구조를 승격시키고 대상 건설을 고학적으로 추진하고자 인터넷 시대 산업 발전 및 인재 양성 전문 보고회를 열고 전시 간부들에게 빅데이터 아웃소싱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보고회에서 청와대와 국가서비스 아웃소싱 인력자원연구원의 주임이고 화당그룹 이사장 조명원이 경제 기업 학교에서 발생한 변화를 접점으로 현대봉사업의 기본 의미를 형상적으로 해석하고 훈춘 실제와 결합해 훈춘 경제와 현대봉사업이 뛰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알기 쉽게 분석했습니다. 연변 음악가 협회에서 주최한 제1차 연변 미디 음악 제작 세미나가 일전에 연기를 세웠습니다. 작곡가와 녹음 전문가, 음악가, 각 현시 문화관, 예술단의 3일꾼, 미디 음악 제작인과 애호가 30여 명이 세미나에 참가한 가운데 연변 가무단 작곡가들과 연변대학 예술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관현악 미디 제작 과정 주의점, 편곡 제작 실제 사례 분석 등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더 깨달았고 또 앞으로 우리 음악 창작 방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많은 것들을 지금 터득하고 깨달았습니다. 참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우리 이런 세미나 같은 것을 많이 조직하여 앞으로 우리 연변 음악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교통질서 통행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 감수하며 도로교통사고 사망 인수를 줄이고자 주교통경찰지대에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주범위 내에서 행인과 전동자전거, 오토바이를 대상한 교통질서 정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우리 주에서 행인, 비동력 차량, 모터지클과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 인수가 119명으로 한 해 도로교통사고 사망 인수의 66%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 활동은 전동차일 경우 규정을 어기고 사람을 싣거나 신호 위반, 운행 금지 구역 진입, 역주행 등 엄중한 교통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오토바이일 경우 무번호판, 무면허, 미검사, 미폐기, 신호 위반, 역주행, 혈면 미착용 등 엄중한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행인일 경우 신호 위반, 경미대를 뛰어넘거나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등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为期三个月的整治啊，还是需要这个广大的交通参与者自觉的来这个把这项工作啊，这个都做好啊。倒不是说上路上必须罚你抓你这个扣车违规主要目的，还是希望咱们这个所有的交通参与者提高这个自身的安全意识啊。从这个从我做起啊，应该说从现在做起。 본프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나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보다 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제품 성문표 웅담분. 중국 지명 특산 브랜드 성문표 웅담분. 全程聚焦车坛盛宴 2017延吉春季汽车展启幕在即，名车品牌华彩巡线，欢迎莅临品鉴。展会地址：延吉宏伟汽贸城，详询热线2058999。新星宇华捷地产引领一座城市的未来，上品公馆、开源公馆、新星宇和悦，高品质、大品牌、智慧之选，值得信赖。关爱眼睛，关爱老人，中华老字号制药企业云南老波云行弘扬中医药文化，造福天下眼疾患者，明目退役。那么这样的话，就是说我们得需要办这个分立这个事儿，非常着急嘛。他们就了解了，就特事特办，专门给我们派了一个那个同志啊，帮我们办理就是分立的章程啊、股东会决议啊相关的流程。这样就是说，使我们呢在最短的时间内吧，拿到了那个营业执照。企业에서관련업무를처리하는데편리를도모하고자연길시에서는인터넷실명등록시스템을내왔는데이제도역시기업의큰환영을받았습니다就是说，直接就在网上，在自己单位就可以上网就可以核名了，不用到这个现场来。这样的话，操作的时候也非常方便，也不用那个排那么长队，等那么长时间了，直接就是申请就可以了。기업봉사에서마지막 1km까지 완벽히 하고자 연길시에서는 개체 공상 후 두 가지 허가증 통합, 기업 명칭 등록 제도,주택등록조건완화등조치를적극시달하고다섯가지허가증통합상사제도등록을실시했습니다도표하나로신청하고하나의창구에서사물을처리하며함께심사비준하며증명사진하나면족한사업절차와인터넷예약택배송달녹색봉사로창업자들은과거허가증을받기위해공상행정관리국질감독국세무국등여러부문을오가던역사에종지부를찍게됐습니다登记改革之后呢，我们这个，市场准入的这个增长趋势吧，是可以说是非常迅猛的了。像去年一年为止，我们这个企业就仅仅企业设立登记的就已经超过了1900多户，这已经是从企业注册登记以来，这已经是达到了一个最高的一个这个增长。각 순찰조 성원들은 관련 비 순찰단이 당 조직에 당의 지도 핵심 작용 발휘가 충분하지 않고간부에대한귀향관리가엄격하지못하며내가지기풍문제가철저한해결을가져오지못하고삼공경비관리사용이엄격하지못하며당의전면적인엄격관리두가지책임시달이잘안되며권력지하기제가건전하지않고기층당조직의응징력과전투력이강하지못하며간부선발등용절차가규범되지못한등여섯가지문제가존재함을발견했습니다이외에도각순시조는일부지도간부의문제단서를발견하고이미규정에따라주규율검사위원회조당위조직부와해당부문에넘겨처리토록했습니다2017년1월17일조당위순찰사업지도소서는각순찰조의정황휘보를청취했고2월26일조당위서기전문회의와조당위상무위원회는조당위순찰사업지도소서의사업휘보를각기청취했습니다3월23일조당위각순찰조는각기순찰정황을귀환하고각비순찰단위당조직책임자가귀환회의에서태도표시발언을했습니다각조당위순찰조조장은비순찰단위당조직의정돈사업에대한조당위서기전문회의와조당위상무연회의명확한요구를전달하고순찰조를대표해다음과같은정돈요구를제기했습니다습근평총서기의일련의중요한연설정신으로두뇌를무장하고조항과성조당위의결책포치를경계리관찰하며네가지전면과조11차당대정신과긴밀히연결하고당의전면적인엄격거리를두드려지게해서순찰정돈의중대增长的量2015년상사제도개혁을시작해서부터2016년12월말까지연길시시장주체총수는개혁전에45,376개에서67,733개로늘었고259,000명의취업문제를해결했습니다조당위순찰조는일전에비순찰단위의순찰정황을귀환했습니다조당위통일적인포치에따라2016년9월5일부터11월15일까지조당위의6개순찰조는조당위재정경제지도소조판공실공청단연변주의
조당위 당사연구실, 조교육고, 조고학기술고, 조민족사무위원회, 종교고, 조인력차음이 사회보장고, 조문화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신문출판고, 조체육고, 조관광고, 조공상행정관리고, 조경제기술합작고, 조식품약품감독관리고, 조지진고, 조공급판매합작사, 조문예연합회, 조작가협회, 조고학기술협회 등 18개의 조직속 단위의 당조직에 대해 전문 순찰을 진행했습니다. 순찰 과정에서 각 순찰조는 중공연변주의 순찰사업 실시 방법과 제1륜 순찰사업 방안을 참답게 관찰하고 정치순찰의 정의를 엄격히 장악했으며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6가지 규류를 긴밀히 애워싸며 당의 지도 약화, 당의 건설 결여,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 미흡 등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중점인원, 중점사항, 중점문제를 들어지고 개별 담화를 광범하게 전개하며 군중의 내신 대방을 참답게 접수하고 관련 문건 자료를 일람하는 등 방식으로 순찰 사업을 착시 전개했습니다. 연변 초순족 자치도 생태환경 불법행위 대중신고 포상 방법 시행이 일전에 조정부 2017년 제5차 조장 사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상사 제도 개혁을 힘껏 추진하고 사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장 출입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사회 자원이 창업 자본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인도한 데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새로 증가된 시장 주체가 만 243개에 달했습니다. 조당위 순찰전은 일전에 비순찰 단위의 순찰 정황을 귀환했습니다. 주교통경찰지대에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주 범위 내에서 행인과 전동자전거, 오토바이를 대상한 교통질서 정돈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2월 20일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조 생태환경 불법행위 대중신고 포상방법 시행이 일전 조정부 2017년 제5차 조장 사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당조항 공무원 성당위 성정부의 생태환경보호 중대결책 배치를 관철시달하기 위해 조 제11차 당대에서 제기한 국가생태문명 선행시범구 건설 사업요구에 따라 대중들의 반영이 강력하고 사회 영향이 나쁜 환경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환경 보호, 감독, 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경계하며 각종 환경 불법 행위를 타격해 우리 주의 환경질을 보호 개선하고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우리 주 생태문명 건설과 환경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고자 우리 주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조 생태환경 불법행위 대중신고 포상방법 시행을 본격적으로 출범해 대중들이 불법행위를 과감히 신고할 것을 경계합니다. 요상신고 방법은 총 17조항인데 신고인원, 신고방법, 포상 담당부문, 신고내용, 신고원칙, 포상원칙과 금액, 신고 후속처리 등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포상 방법은 13가지 환경 불법 행위를 대상했는데 주로 물, 공기, 소리, 고체 폐기물, 건설 대상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 외 신고 방법은 신고 자금의 관리, 사용, 감독 검사 등에 대해서도 상관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상사제도 개혁을 힘껏 추진하고 사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장 준입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사회 자원이 창업 자본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인도한 데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새로 증가된 시장 주체가 만 243개에 달했습니다. 양성정이 근무하는 회사는 체육, 레저 관광 등면의 개발, 경영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초 그는 본사 영업 허가증 관련 사무를 벌이고 연길시 시장 및 질감독 관리국 사업일꾼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这个是咱们那个州里头哈重点那个项目就是说一个咱们沿龙头一体化